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쫓지 않고 의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길 죄인이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앉지도 않는다. 이 자리에 앉음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주 앞에 왔을지라도 우리가 은혜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늘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 우리 3세 보면 사람들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말할 것 같으면 내 영혼이 잘 되라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 까꿀로 얘기하면 오히려 하나님 잘 만나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더 낫고 건강이 안 좋은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건강을 잃어서 때로는 문제가 생겨서 또 아니면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는 자체가 그 문제 자체는 복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그것들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하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물질의 문제 회복되는 게 예수가 길이고 우리 건강의 문제 회복되는 것도 예수가 길이에요. 모든 문제의 길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서 해답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승리하고 복된 역사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 속에 잘 지켜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맥주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감사를 맞이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늘 감사가 넘쳐야 돼요. 대선서 5장 16절 18절 가운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아주 애기일수록 엄마 아빠만 있으면 천정이 무너지고 엄마 아빠는 지금 현재 한숨이 천정을 무너뜨릴 만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이들은 몰라요. 부모만 있으면 가르가고 웃고 뭐가 이렇게 웃을 일이 많은지 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죠. 우리가 여러분 은혜 자리에 앉으면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웃고 뭐 이러면 기쁘면 양약이 되고 복이 되잖아요. 근데 가장 우리가 문제가 당하면 저도 그래요. 근심이 오고 뼈를 마르게 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어때요?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자식이 없어 간절히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수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믿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아멘? 아마 태교를 기쁨을 했을 것 같아.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자체가 이미 복인데 우리에게 다시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 합리에 선을 주시니까. 다음에 쉬지 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이에게 엄마 뱃속에서 탯줄과 같은 거예요. 엄마 탯줄 통해서 영양도 공급되고 산소도 공급되고 모든 게 공급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모든 걸 주관하신 주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기도예요. 아멘?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때가 되면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응답할 줄 믿어요.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되면 이건 여러분들이 주체할 수 없는 감사. 안 돼도 감사. 아멘. 잘 되면 더 감사. 이 감사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찬양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찬양할 때는 여러분이요 마스크 써도 힘있게 찬양해야 돼.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도록.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금붕어가 물을 먹는 것처럼 뭐 요즘은 얼굴 표정을 잘 모르는데 옛날은 찬송 부르다가도 필름이 끊어져가지고 뭐 딴 생각하고 앉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찬송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거룩하게 찬송 많이 하는데 뭐 가까운 나라들 나가서 집회 보면 막 뛰어 춤을 추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다윗이 복기를 옮겨올 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릴 정도만큼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맞이해서 우리 항상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이 못 산이에도 6개월 동안도 주님 우리 지켜주셨어요. 아멘. 주님은 합력의 선율이시잖아요. 비록 내가 현재의 문제 때문에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여리고 같은 큰 여러분 그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무너뜨려 줄 것이고 제가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 생애 동안에 인도할 줄 믿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면 역사적으로 약 외침을 1000번 받았다고 하잖아요. 오랑캐 침략부터 시작해서 일제 30년까지 1000번의 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5년에 한 번 외침 받았다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만큼 가난고 헐벗은 자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서 그런 설교했는데 그 대중가수 진성 씨가 부른 노래 애야 뛰지 말아라 배 꺼질라 물 한 방울 먹고 배 채우고 이게 우리의 삶이 보릿고개 한 많은 보릿고개 그것을 연세 많은 분은 다 겪었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 젊은 친구들 잘 모르잖아요. 왜냐? 우리나라가 OECD 아멘 선진국에 태어난 그들이요. 그러니 그들이 어때요? 그 심정을 모르잖아요. 메가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6.25 끝난 후 철수할 때 100년이 돼도 소망이 없다고 하는 나라 이 세계에서 꼴찌에서 인도 다음으로 2부로 나섰잖아요. 이랬던 나라가 여러분요 70년 지난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그래도 그 중에서 뛰어난 나라가 지금 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군밀이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에 와 기도하고 그 당시는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도 기름 떨어진다고 일찌감치 불 깨고 잠자라고 부모 요즘은 공부 안 해도 살인데 옛날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새벽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고 심지어 찾아 기도하고 이 기도원도 어때요? 늘 이게 유명 기도원이 된 거 어때요? 고통당하는 자마다 해결할 것이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부르짖은 기도 옛날에 뭐 코풀 때도 이 수건 가지고 흥해라 흥해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흥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주신 이 은혜를 우린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 이후 출생자들 71년 전에 6.25가 나고 그 다음에 휴전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어때요? 5년마다 외침과 전쟁을 겪지 않았어요. 가끔씩 이북에서 똥푸 싸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 어때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가짜들이 너무 많다. 일제시대 때 가짜와 진짜가 많이 가려졌어요. 왜? 신사참배 안 하면 뭐 죽이고 하니까. 목사는 물론이고 성도들까지도. 6.25 때 예수 믿으면 총칼로 위협하니까 가짜와 진짜 가려졌어요. 70년 동안에 주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흥하다 보고 하나님 축복하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 속에도 가짜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속에도 우리 목회 속에도 가짜가 많단 말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살아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이 시대를 맞이해서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안타까워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가짜와 진짜 가린 것 같아요.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거리 제한도 하고 교회 출석도 여러 가지 조심하지만 그 조심, 그 질병의 그 확산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만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갈 것 같아요. 따라서 나는 진짜다. 아멘.
예수 믿는 진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짜들을 많이 가렸어요. 핍박부터 시작해서 스데반을 죽이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많은 핍박이 왔고 많은 문제가 왔는데 그때마다 진짜들이 나와서 소수지만 그들이 나라를 세웠고 그들이 지역을 세웠고 그들이 모여서 세계를 다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천국 갈 때 진짜와 가짜도 가려서 주님이 가시지만 이 땅에서 나눌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가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못 미치는가? 우리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아멘?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우리 길 대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민다고 하는 거, 이 고통이 내게 왔다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지금 여름이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시설도 안 좋은데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원에 꾸역꾸역, 왜? 2박 3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8월 초부터 7월 말까지 그때 휴가품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식들 데리고 부부간에 그 시간 휴가 시간에 산으로 들러가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 모였고 은혜 자리에 다시 모였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또 충전해서 주님을 찾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은요 기도원 가도 안 가고 가라 그러면 시험 들고요. 가지 말라고 해도 바다로 산으로 잘 가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잊어버린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지금 징조가 다 나타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나타났어요. 옛날엔 저거 보니까 말세야, 저거 보니까 말세야, 그러더니 언젠가는 말세 지말이다, 끝이다. 요즘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이제는 오직 어때요? 단 한 가지,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세계적인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무언 중에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도저히 세상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세상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잘 알려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이방인들. 세상은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여러분 악한 자에 처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요 세상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를 죽은 사람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세상 풍속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은 악한 영들을 지배받으면서 따른 살아간 사람들. 아까 우리 이단 얘기도 했지만 그들은 더 악한 영에 강하게 부딪힌 자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욕심 원하는 대로 악한 마귀를 따라 살고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유행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어때요? 세상을 파괴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다행히 그 열차에서 내리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 열차로 받고 타게 하는 거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면 어때요? 그 자체가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약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다는데 뱀을 달면 햇빛이 오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을 다는 거예요. 노뱀. 노수로 만든 뱀 모양을 다는 거예요. 근데요 억지로라도 그걸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말 안 들으면 강제로 갔다가 쳐다보더라고 고개를 목을 부들여서 쳐다보는 사람 살았단 말입니다.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에 물린 자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약을 줘야 되는데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만 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아멘? 이 죽음의 문제 해결자는 우리에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셨어요. 우리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맡기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무겁게 내가 다 짊어지고 가요? 내 인생을 길 대신 주님께서 열어둔 그 길로 가면 돼요. 병의 문제가 되면 그것을 채찍에 맞추고 이루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물질의 문제가 오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셔요.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세상 일이 안 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다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로요?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불확정 시대에 살아요.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막 백신을 처음에는 부작용에서 안 맞았던 요즘 믿음다도 맞아도 백신이 모자랄 정도잖아요.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가 정말 마스크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했는데요. 요즘 한 2, 3일 동안 델타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막 700명대가 넘어가고, 지금 지난 정말 마음껏 다니고 싶었던 외국 꿈도 지금 접어야 되고 어떻게 날지 모르고,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겠구나 이것도 사라졌어. 우리는 럭비용처럼 얼루 뛸지 모르는 시대 살아요. 우리가 바란 대로 소원한 대로 우리 육신적으로 다 만족할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린 기뻐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소원이 연락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선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어떨 때는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 대표로 나온 사람은 가정 복음을 위해서, 또 지역과 이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아멘. 우리 민족 복음화가 탄생된 게 이 민족을 복음하자. 할렐루야. 신영민 목사님이 1대 총재고 우리 이태희 목사님이 2대 총재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여진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 제가 보면 그 선배들이 민족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몸을, 물질을,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나서 힘쓰는 걸 볼 때마다 인간 편을 허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이번 우리 민족 복음화 주체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 강사님도 우리 정말 귀한 분이고, 우리 사무총장님, 우리 또 저기 계신 분들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자기 사역지를 다 두고 민족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누구보다도 영혼도 사랑하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또 아니면 기도질문 가지고 또 아니면 시간 내어서 오실지라도 같이 심을 앞에서 이 민족 복음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성도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데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린 세 가지 싸움이죠. 자신과 싸움이에요. 세상과 싸움이에요. 악한 마귀와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에요. 주님 사명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데 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자신에게 많이 속아. 예를 들면서 17장 9절에 보니까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란. 제가 목사이면서도 늘 보면 내 마음에 세상 욕심이 들어오고, 또 아니면 이기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순간순간마다 돌아가요. 우린 보기에는 세상에 술 먹은 사람 토해놓은 거, 아이들이 뒤처리해놓은 거, 이거 뭐 더럽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이 가장 더러울 수 있다는 거.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우리 자신에 속지 마세요. 우리 믿지도 말아요. 아멘. 작신 3일이라고 완전히 여기 와서 은혜 받을 때는 아멘이고 내려가면 노멘이고 그게 우리 마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직 내 자신을 믿을 뿐 어때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영을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섞는 게 사람. 요즘은 뭐 보이시핑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요. 믿었던 사람이 실망시켜서 왼수가 돼버리고, 사람은 사람만큼만 믿자. 사람이 예수님 아니에요. 아멘. 사람 사람만큼만 믿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처럼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지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 삼았다가 때로는 남편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형제 상처받고 상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는데 예레미야 10장 5절을 보니까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 믿으면, 뭐 믿는다는 건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따라서 사람은 사람만큼만 믿자. 우리 집사람이 남편은 남의 편이래. 우리 여자 성도님들 혹시 남편이 자기 편이에요? 아, 착각 거둬요. 남의 편이 남편이에요. 남한테 잘하고 지배 못하는 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교회도 가보면 뭐 사랑 얘기 많이 하고 사랑이 뭐 어쩐데 뭐 늘 싸우는 교회 보면, 사랑 얘기를 많이 하고 사랑하면서도 싸우는 교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다. 근데 사랑 얘기를 많이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다툼이 있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사랑으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자식도 자식만큼만 믿어야지. 요즘 뭐 여러 얘기 많잖아요. 뭐 아들은 며느리의 남자다, 뭐 남편이다 그러기도 하고, 괜히 시집온 며느리만 가지고 우리 아들이 괜찮은데 저게 우리 집이 들어오더니 우리 아들 다 저렇게 마음 뺏어가 저래. 아니요, 그 아들이 원래 그런 아들이요.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그 아들을 바로 못 본 것뿐이지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나무 귀한 딸 데려다가 그 딸 욕하고 그래요? 또 여자분들이 더 하더라고. 근데 난 참 부모님들 궁금한 게 고부간에는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담에 의지하는 게 권력을 너무 의지. 힘.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 뭐 이제 내년에 대선 선거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해요. 근데요, 권력이라는 건 그 자리에 그 보좌에 앉아있을 때는 괜찮아도 내려오면 비참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이승만 대통령 망명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총에 맞아 죽었고요. 전두환 또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들 전부 감옥에 갔다 왔고요. 또 한 대통령은 자살해 죽고 또 자녀들이 대신 감옥에 가고요. 지금도 두 번의 대통령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고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또 그것도 지나가 봐야 알겠죠. 우시아가 이사 선지자가 우시아가 죽던 날 왕이 죽던 때 성전에 와서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왕과 인척관계에 대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럴 때 주님이 어때요? 스스로 그 입술을 지져서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게 된 걸 봐요. 권력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방법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의지하는 게 재물이에요. 재물. 요즘 만모시대 아니겠어요?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잠언 23장 5절을 보니까 허무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고시 가운데 돈이 복수 날개서 날아간다고 하는데 날아가서 오신 분들 낙심하지 말아요. 날아올 거니까. 아멘? 이 재물을 사랑하고 이 재물을 여러분들이 어때요? 정말 탐하는 자가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목사가 돼도 지금 그래요. 우리는 재물 있는 바로 족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없어서 탈이긴 탈이에요. 은과 금이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나라 개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자신, 사람, 권력, 재물에 속지 않고 오직 우리를 속이지 않냐고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도하셔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목표가 뚜렷해야 돼. 따라서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표적이. 바울은 빌보스에 그런 얘기를 하죠. 3장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잡힌바 대 그걸 잡으러 간다. 내가 잡았다고 하지 않았어. 주님이 그가 주의 나라 올 때까지 주님이 그를 잡아주셨어. 근데 그는 잡히면 된 그걸 잡으러 가는데 자기 표대는 예수 당연히 믿는 것이고 그 표대는 어때요? 주님이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내게 줄 상이 있다.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상 받길 바라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행한 대로 천대까지 복을 줘요. 믿음의 아멘. 제가 우리 총회를 하다 보니까 총회에 이제 신문사가 있는데 매년마다 몇 천만 원 적자예요. 거의 뭐 많이 날 때 1억도 적자고. 제가 이제 총회 일을 하게 되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저 부천에서 교회를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나 목사님 봅시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1억만 좀 빼오세요. 근데 일반 건물이니까 자기가 그 건물에서 교회가 있어요. 1억만 좀 빼가져오세요. 그래서 신문전 운영하세요. 이분이 얼굴도 안 변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1억 빼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한 게 지금부터 한 5년 전이요. 아 7년 전 7년 전. 지금도 이분이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총회로서는 부담이 적지요. 매년마다 봉급하고 뭐 운영비 나가다 보니까 거의 1억씩 그냥 나가니까 어려운데 이것이 이분이 자기가 다 맡아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다 인건비 적게 나가고 전략하니까 조금 적자가 덜 나겠죠. 근데 지난주에 지난주 저 부천에서 목사님 대박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박이 났나 했더니 자기 건물이 도로 하나 딱 놓고 반대쪽이 고층 50층 빌딩으로 3,000세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남이 건물 들어오면 안 좋습니까? 아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자그만치 이게
그 건물 들어오니까 자기 건물이 한 20몇 개 샀는데 50몇 개까지 올랐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수용이 됐으면 많이 못 받는데 바로 건너편에 상가니까 빌딩 지어놓으면 어때요? 100억, 200억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총회 어제까지 수련을 속초서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은 건 외상이 없다. 아멘? 내가 바라지 않고 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우리 소원이 이것이니 주의 말씀 지킨 거예요. 나보다 빈몸으로 빈몸으로 가는데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뭐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하나님 복이다. 내가 우리 총회 원들이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못하는데 그러지만 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가감하시 둘도 얘기도 안 하고 1억을 빼다가 그 모든 부채를 갖고 당신이 지금 힘들어도 5, 6년 지면 이제 짊어지고 왔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우리는 너무나 주요 앞에 계산해요. 내가 아고울자이 간다고 하고 주님의 이름 모시 한다고 하던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타성적이고 너무 헤아리고 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한 싸움에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축복할 줄 믿어요. 하늘나라 상급이 주어져요. 오늘 그 면류관이 주어진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은 사람에게 행한 거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어느 날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어때요? 하나님이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상급도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전도서 보면 솔로몬이 썼죠.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야망과 헛되다는 거. 전도 전체의 주제가 야망과 헛되다는 거. 우리 이때 살다 야망이 있잖아요. 정치는 정치의 야망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국회의원들도 다 나온다고 뭐 그래도 난리잖아요. 저 사람 돈이 안 될 건데 나온다 그래. 그런 야망들이 있어요. 경제인은 돈을 많이 벌겠다는 야망이 있어요. 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학적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 되어서 교수도 되고 뭐 어떤 뭐 큰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망을 누린 자가 누구예요? 한 몸에 누린 자가 솔로몬.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무한 지혜 가졌습니다. 그는 어때요? 여러분 그가 자그만치 여러분 재물은 엄청날 정도 시바 영향이 와 보니까요 엄청난 재산을 가집니다. 거기다가 참나 그분 대단해. 한 여자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천 여자 데리고 살았어.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꿈꾸는 야망을 다 이룬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이. 그런데 그가 마지막 결론임을 하나님 없이 헤아려 살아가는 모든 야망을 이룬다 할지라도 헛된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 믿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 자신 알아야 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사람 개인의 개수로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안 다음에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지요. 아멘. 15장과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아멘.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 봤냐? 열두 사도가 봤고 오베의 형제가 봤고 예수 육신 영성 야곱이 봤고 만삭되지 못한 나도 봤다. 그러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게 10절 말씀입니다. 그 10절이 뭐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고해도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건 나의 나등은 주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활 얘기 쭉 하다가 바로 얘기하는 게 어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분. 아멘? 부활하신 분. 이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이 고백이 사도의 고백인데 이분은 지금 살아서
다시 오마 약속하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지금도 그분은 사도 바울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길이 되시고 내 문제 해답이 되시고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 자녀를 장래가 되는 그 길을 만드신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사전 오고 와도 자주 와도 5분 전에 끝내는데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아멘? 지금 내가 끝내야 되는데 우리 5분만 더 합시다. 기도원 법칙에 입에요. 은혜 받는데 저는 왜 빨리 끝내는 게 긴 거보다 짧은 게 더 좋으니까 봤던 은혜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욥에 대한 얘기 잘 알죠? 요셉에 대한 얘기 알죠? 참 그들은 그런 많은 고통 속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들. 다윗의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5분을 부탁한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왕의 자리, 늙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처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유다 광야로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로 가면서 울며 가고요. 심지어 사울의 집속인 시므기가 말했어요. 저거 사울 죽이더니, 사울 다 죽인 게 아닌데 죽이더니 죄받아서 그렇다고 막 그냥 비방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장군들이가 죽일까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 저렇게 비방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날 돌아보시고 내 연단을 단축해 한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여러분 비방한다,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요. 아멘?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울고 기도하면 그 연단을 단축시켜줘요. 그런데요 그 1절에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다시 유다 광야, 그 성경에 뭐라 표현되냐면 물이 없고 황폐한 곳,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편안하게 좋은 침대에서 살던 그가 하루아침에 신발도 못 신고 남이 아니고 자식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목숨 부지하려고 광야, 유대 광야에 황폐한 곳, 물이 없는 게 많은데도 그는 이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비록 그가 낭떠러지 떨어진 것 같은 환경이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다면 더 좋고 문제가 있어 왔으면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비참할 정도로 통곡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시 무장하고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이 또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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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영광의 박수요. 우리 찬송가 270장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데 좀 길게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정이 복음 안 된 사람 가정 복음 안 되게 해달라고, 교회 일꾼 되게 해달라고, 교회 일꾼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정말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기도했던 우리 사회 목사님처럼 그런 것들 놓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여간 이 심지어 제가 우리가 멈출 때까지 제 기도 많이 멈출 때까지 주여 세 모르고 우리 기도합니다.